저희 와이프 친구인데 아동복을 하는데요. 네. 그 이제 제품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준비가 되었고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제 자기 자사 판매를 하고 뭐 팝업 스토어 같은 것도 가끔 열고 백화점에서 불러주면은 이렇게 해서 파는데 저한테 마케팅 쪽은 전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인스타 채널 하나인데 사실 별로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좀 했어요. 인스타는 사실 아동복 이런 거는 되게 컨텐츠가 많은데 제가 유튜브를 가니까 이제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잘 나가는 채널을 벤치마킹 하는 게 기본인데 이 아동복 만들어서 판매하는 채널들은 있어.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어떻게 아동복을 만들어서 판다라는 그런 채널들은 있는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아동복을 어떻게 홍보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육아 꿀팁 이런 걸 나누면서 자기 아동복도 홍보하는 이런 채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신이 브랜드가 돼가지고 내 아이들도 입히는 이런 아동복 이런 거를 이렇게 밀고 가고 싶은데 어떤 결로 만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육아 팁을 주면서 겸사겸사 홍보를 해야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벤치마킹한 채널이 없는 이유는 아시죠? 아, 뭘까요, 그게? 아동 콘텐츠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못 나오잖아요. 아, 아동 그렇죠. 콘텐츠가 돈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아동 콘텐츠에 돈이 안 돼서 시청시간이 차도 아동이 나오는 콘텐츠에서 쇼핑도 못 붙어요. 아, 그러니까 아동은 안,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없는 네. 거죠. 아, 들리고 그러니까 싶어도. 일단 그 애들은 어쨌든 출연시키지 않는 거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그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줘가지고 아동복 판매까지 이어지는 나랑 같은 엄마고 이 사람이 자기 애들한테도 입히는 옷을 만드니까 믿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그건 되게 좋겠네요. 예, 흐름으로. 내가 안 하고 부인시키면 되는 거니까 나는 되게 편하겠다, 그치? 예, 아 근데 이건 뭐 어쨌든 제가 아니고 그제 와이프 친구니까 예, 그분이 이제 하는 거죠. 잠깐, 와이프 친구 고민이에요? 아니면 우리 고민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수없이 맞닥뜨릴 텐데 제가 이걸 막상 첫 번째 이런 거를 맞닥뜨리니까 아 내가 과연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이런 혹시 네 그걸 대신해서 팔아줄 생각도 있어요? 옷을요? 네, 채널 만들어서.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 와이프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도움을 주고 싶어서 주는 거라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계셔요?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도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 괜찮아요? 내가 부인이 뭔가 소재를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입히는 옷 이런 거 소개하는 것도 영상도 괜찮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아이들이 입어보게 하는 게더 좋은데. 그거는 인스타로 가서 봐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유튜브에 노출하지 아, 얼굴이 안 나오면 되나? 근데 아동 소재가 수익 인증이 안 되면서 다 떠났거든요. 근데 아동 소재로 그때 떼돈을 받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최근에요. 아니, 그 뒤로 아, 그런가요?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을 어른이 갖고 놀아요. 꼬미 언니처럼 나와서. 아. 구독자는 아이들로 엄청 늘고, 구독자를 막은 건 아니니까. 아이들이 아니면서, 아이들이 안 나오면서, 아이들이 볼수 있는 소재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 시청자층이 애들이 아니고 엄마들 아닌가요? 왜냐면 아동복을.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봐야 아동복을 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봐야 엄마가 사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 봐야 엄마가 사줘요. 음, 물론 이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애들이 아무래도 좋아하면 부모님이 사주는 흐름으로 가긴 하는데. 틱톡에서 팔아 보라고 하세요. 틱톡. 틱톡이요? 네. 틱톡은 애들 그러면 영상 올리라고 하세요. 거긴 거의 제재 없으니까. 유튜브 쇼핑에 아이들이 볼 만한 소재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네네. 아동은 몇 살짜리예요? 저희 애들 나이 때니까 뭐한 8살 언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을 할때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건 그러지 않을까 해서 멈춰요. 얘가 이러지 않을까? 이러지 않을까? 아동복을 엄마가 봐야 사주지. 애들이 보면 사줄까? 그렇죠. 엄마가 자기꺼 봐요. 옆에서 딸내미가 같이 보고, 아들내미가 같이 보면 봐줘요. 네. 음식 먹으러 가면 엄마 핸드폰으로 애들이 영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치만, 네. 거기에 옷 추천하는 쇼핑이 떴어요. 누구 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아이들 보는 영상에다 한번 옷 소개하는 것도 한번 띄워요. 그럼 엄마 채널 화면에 아동복이 보일 건데, 그때 엄마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 애가 이 옷을 갖고 싶었나?
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애들이 옷을 원리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가만히 좀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선물이라는 건 갖고 싶으면서 주거나 눈에 자꾸 그게 보이면 우리 애가 이게 좋아서 자꾸 받나 보다 말을 못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다시 한 번씩 확인하고 애도 보고 부모도 한 번씩 확인하고 그럼 엄마가 클릭한 바람에 얘한테 다음에 추천해 뒀다. 그렇죠. 하게 되면 네. 즉 부모보다는 애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똑같이 그러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안 하고 릴스나 와 틱톡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1000분 중에 1000분일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정도만 안 그럴 거예요. 그럼 여기 이쪽 내 노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나오는 게 수익이 안 줄 때 다 떠났는데 꼬미 언니처럼만 하고 나와서 여러분 하고 인연 갖고 내가 노는 거지. 여섯 분, 두 분. 근데 뭐 100만, 200만 쭉쭉 가더니 뭐. 생각만 살짝 바꾸면 내 땅인데 다. 그렇죠. 경쟁자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아빠 폰이라면. 아, 아빠 폰이라면. 근데 사실 사실 그 컨텐츠는 결국 엄마도 아빠도 둘 다 함께 소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빠가 보면 엄마도 보고 사실 폰을 어쨌든 아빠 폰이라고 해도 엄마 옆으로도 하고,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엄마 아빠의 경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키워본 결과 네. 네. 애들 상대로 일단 그러니까 틱톡 인스타를 조금 위주로 하고 유튜브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네, 원래 그렇게 그런 엄마들이 많이 들어올 만한 콘텐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쇼핑에서 그 방법을 좀 구체적인 고민은 좀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즉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걸러 사전에 파출해 온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말씀드리면.